신원 곱셈의 토자 모양 또는 타평 곱셈이라고 제가 처음에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에 요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도의 베다수학 책에 보면 크로스 곱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참고해가지고 제가 자릿수 세팅하는 방법을 기가 막힌 거를 하나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여기에 숫자가 있고 여기에 숫자가 있고 곱셈하는 건데요. 세로로 곱셈을 먼저 해요. 세로로 곱셈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딱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세로로 이렇게 곱셈한 결과를 여기다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곱셈한 결과를 여기에다 적어주고요. 나머지는 이제 크로스 곱셈. 크로스에서 그거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고요. 한꺼번에 그냥 계산해갖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합산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서 뭔 소린지 잘 모르시겠죠? 보겠습니다. 자, 28 곱하기 64를 할 거예요. 그럼 가운데를 딱 가릅니다. 가르시고. 2, 6, 12, 2, 6, 12 이렇게 쓰는 거고요. 8, 4, 3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곱셈 2, 4, 8에 8, 6, 48. 그러면 56, 이 8에 48을 더하는 56을 한 번에 쓰셔도 되고, 아니 나는 그것도 계산 어려워. 그러면 따로따로 한번 쓰시면 돼요. 써놓고, 근데 다만 주의하실 게 좌우 대칭 구조로 가야 되니까 가운데다 몰아줘야 돼. 가운데다 몰아줘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인 곱셈하고 차이점이 이 엉덩이가 뒤쪽이 한칸 삐져나와야 돼. 삐져나오는 거. 이게 이 세팅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한테 곱셈시키면 이 1번이 가장 마지막 곱셈이 되거든요. 1번이 가장 마지막이 되는데 그거를 제일 먼저 하는 게 포인트예요. 즉, 제일 중요한 자릿수, 즉, 덩어리부터 결정하고 들어가는 게이 곱셈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자, 이거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일단 아까 했던 타평 곱셈으로 해보고요.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74 곱하기 75를 하시오. 자, 그럼 이렇게 딱 자릅니다. 그러면 77, 49, 45, 20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 이제 크로스 곱셈이에요. 75, 35에 74, 28 더하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이 지금 아까 했던 곱셈 배분 법칙이 떠오르지 않나요? 4, 7 또는 7, 4.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아, 7을 묶어놓고 5 더하기 4를 먼저 하면 좋겠네. 요런 게 이제 탁탁 떠오르면 좋아요. 그럼 9, 7은 6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쓰면 6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그 상태에서 덧셈 합니다. 그래서 5, 5, 5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아까 했던 타평 곱셈. 곱셈 방법 첫 번째고요. 흑토자 모양. 자, 얘는 뭐냐? 얘는 이제 여기 이것도 이렇게 이쁘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좀더 빠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빠른 방법은 뭐냐 보시면 자, 74 곱하기 75가 이쪽에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에다 필기를 하고 싶어. 이쁘게 막 정리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표에 이렇게 있는 걸 이제 계산할 때. 자, 그러면 일단 앞자리끼리 곱해요. 앞자리끼리. 77, 그래서 여기 49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여기 써놓은 거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제가 한번 다시 써볼게요. 그래서 77 이렇게 해서 49. 쓰시고, 그 다음 끝자리끼리 곱해요. 4, 5, 20에서 써요. 그럼 얘는 일단 4, 9, 20보다는 큰 수예요. 4, 9, 20보다는 큰 수고, 이제 바깥쪽에 있는 것끼리 곱셈을 합니다. 7, 5, 35. 그 다음 안쪽에 있는 것끼리 곱셈을 해요. 4, 7은 28. 예. 아까 35, 28을 63으로 한꺼번에 더해가지고 처리하기도 했는데, 그냥 따로 쓰셔도 돼요. 자, 요렇게 하고. 자, 요거 조심하세요. 가운데 좌우 대칭 맞춰야 돼요. 그래서 5550 이렇게 풀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앞자리끼리 곱해고 뒷자리끼리 곱해서 쫙 써주고 그다음에 네, 바깥 것들끼리 안쪽 것들끼리 곱해가지고 쭉쭉쭉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